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원전 해체 센터를 핵 폐기물 저장 시설과 함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부산이 해체 센터 유치를 성공하게 되면 핵 폐기물 처리장도 같이 떠안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서울에서 김성기 기자입니다. 핵폐기물 저장소인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논란의 발단은 새누리당과 부산시 당정협의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배덕광 의원은 정부가 선호시설인 원전해체센터와 기피시설인 영구처분장 입지를 하나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2년 동안 핵발전소 때문에 많은 이제 불안과 근심 속에서 생활해 왔는데 그것이 들었으면은 불안을 더 가속화할 것 아니냐. 사용 후 핵연료는 매년 750톤이 발생하는데 고리원전은 2028년이면 저장 용량이 포화됩니다. 때문에 정부는 2051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짓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처인 산업부는 원전 해체센터와 처분장을 일괄 처리하는 패키지 안은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원전 해체 센터, 그 다음에 핵폐기물 저장소, 그걸 두 개를 패키지로 하는 거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장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처분장을 짓고 있는 핀란드도 부지 선정에만 30년이 걸릴 정도로 힘든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 경북과 경쟁을 벌이는 원전 해체 센터 입지는 이르면 올 연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괄 부지 선정안이 부산시의 원전 해체 센터 유치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성기입니다.